자, 이제 비욘의 이퍼의 장점 쭉 가볼게요. 네. 진영이는 무한 긍정이래. 어, 맞아. 살면서 다 긍정적으로. 예를 들어봐. 어. 무엇까지도 긍정적일 수 있어. 우리가 앨범을 냈는데 한 장도 안 팔려. 그럼 뭐 다음 거 잘 되는데. 왜냐면 넌 저작권이 있으니까 어차피. 아유, 진영이 저작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연기도 하잖아. 그거 어떻게 알았어? 그 진짜 대단했잖아. 구름이 그린 달빛. 아, 그렇죠? 아, 구구달. 어, 맞아. 엄청 대단하고 연기 잘하지, 작곡 잘하지. 보검이 잘 있니? 아, 보검이. 결국 형 보검이를 물어보기 위해서 진영이를 이용한 거예요? 연락하지? 연락하지. 아니, 시험에 한번 나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? 몇 주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지금 안 나오거든. 안 그래도 하니까 다 기다리시는데? 안 그래도? 오늘 그 구름이 1주년 파티가 있어.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보기로 했단 말이야. 오늘? 그래. 한번 얘기를 해볼게. 그럼 진영이가 가서 몇 시에? 몇 시에? 몇 시인지는 왜? 몇 시? 같이 갈까? 끝나고? 가도 돼? 김유정, 김유정. 유정이도 보고. 다 오지. 장수만 얘기해줘. 자훈이 형이 조용히 가서 계산만 해주고. 제대로 팀이 지금. 오늘 보검이 만나면 그 얘기해. 삐지지 말고 좀 앞으로 빨리 빼줄 테니까 빨리 나오고 싶으면 연락하라고. 김유정, 김유정. 얘기도 한번 해볼게. 그래. 김유정, 김유정. 얘기해줘. 둘 다 얘기해볼게. 됐어. 그럼 진영이는 여기까지 역할 잘 끝났어. 잘했어. 다음은? 맨날 등등이라는 거지. 그럼. 다 이런 말을 다 받아주네.